그리고 어른데 누가 쉽게 깼느냐? 나 교육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? 나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지만 우리보다 더 어린 애들이 있었습니다.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있었어요. 이북에 가서 군사 기밀 탐지하러. 뭐 여러 놈을 죽일 때는 그 키를 빼고 있다가 이걸 놓고 하나 둘 셋인 다음에 공중 던지고 공중에서 폭발하는 거 거기서 배웠어. 갑자기 들어와서 막 놀래가지고 내가 너무 울었어. 우리 아버지 엄마 찾고 여기서 고참이서 어떻게 뭐냐면 한 두 사람 대름이야. 머리통을 막 밟고 뛰어. 그냥 지금은 이제 그 비무장지대 비행기가 폭격하면은 폭격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 있고 여기 쓰러져 죽기도 하고 그런 때니까 그래도 머리에 떠올리기도 싫다. 겁이 나. 도발에는 걔가 못 간다고 울었다고 부모가 보고 싶다고. 그 당시 할아버님 몇 살이셨어요? 초등학교 6학년 14살. 하여튼 이 밥에 정말 고기 반찬만 해 먹을 정도 정부에서 준다. 그러니 한 번만 갔다 와란 말이야. 그런데 뭐 해, 지금 뭘 해도 내미 후려 맞지 않으면 천행이지. 뭐가 없어요. 용서하는 얘기 들었어?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사실 바뀐 거야. HID 갔다 왔다는 그것 때문에, 그것 때문에 내 생활이 사실은 순탄하지가 않았다. 아이 그러니까 목이 왜? 근데 그렇게 했던 자들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. 정보사에서 그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시킨 거야. 정황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. 그리고 어린데 누가 시켰겠느냐? 나 교육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내가.